지난 시간에 그 홍수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하나님이 화가 나서 홍수를 내린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됐다? 이 세상에 노아 가족만을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을 거부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는 분이다? 의지의 자유,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시는 분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난다면 하나님은 떠나보내실 수밖에 없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그 윗물과 아랫물을 가르고 계셨던 그분은 그것을 거두실 수밖에 없다. 왜? 거부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거두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에 뭐가 나타났다? 그 은혜가 나타났다. 하나님은 정말 마음 아파하시고 자기를 떠나가 버린 그 죄인들을 그리워하면서 그 윗물과 아랫물을 가르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손을 거두실 수, 눈물을 머금고 거두실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제 그 홍수는 그 죄인들의 그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로 그들이 자초한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그런 것을 형벌이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형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다. 아니라 죄인이 생명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 거부당하신 하나님이 물러가면 그때 죄인들은 무엇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생명이신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이 나를 싫다면 나는 물러나겠다 할 때 죄인에게 엄습하는 건 뭐예요? 그렇죠. 그것을 죄인이 선택한 거예요. 사망을.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사망에 처하고 있는 자기들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처하고 있었던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노아 홍수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항상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그런 질문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박사님, 공의란 무엇인가요? 이제 이렇게 공의에 대하여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올바른 대답을,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공의는 무엇의 반대라고 생각해요? 예,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정반대되는 것이 공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만약 공의와 사랑이 정반대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중인격자입니다. 그렇죠? 사랑할 때는 사랑하고 뭐예요? 미워할 때는 미워해서 불을 내리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무선적이에요? 그게 조건적이에요. 과연 그러한 그렇게 말 생각하고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결국은 조건적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무조건적 사랑에서 공의라고 할 때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노아 홍수를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악령들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은 열받아가지고 홍수를 내려서 다 죽여버렸다. 왜? 공의를 행하기 위하여. 이제 여러분이 이 말을 들으면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별로 이상하지 않으신 것 같아. 예, 네. 예. 네. 아시겠죠? 왜? 그런 설명에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세뇌를 당해 왔기 때문에 이거를 참 벗어난다는 게 힘듭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 그러니까 사랑은 사랑이고 공의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형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여러분이 공의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인간이 받을 수 있는 형벌, 공의는 주로서 형벌로서 나타나는데 형벌이라는 말 자체를 여러분이 올바로 이해해야 돼요. 형벌이라는 말 자체를. 성경에는 여러분 이제 성경을 자세히 연구를 하면 형벌이라는 단어는 죄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예, 네. 참 놀라운 얘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왜 죄를 짓는다는 말과 형벌 받는다는 말이 같은 말일까요? 죄를 짓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쁜 짓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질이야.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한다. 나는 하나님을 조건적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이것이 원죄입니다. 본래 죄야.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생명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떠나서 나는 하나님이 조건적이라야 되겠다. 라면 그런 사람은 결국 뭐를 떠나는 거예요? 생명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떠난다는 말은 결국은 사망을 선택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을 떠나는 것이요. 무조건적 사랑을 떠난다는 말은 생명을 떠난다는 말이고 결국은 사망을 선택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형벌 중에 최고의 형벌은 뭐예요? 사형이요. 아시겠죠? 사망보다 더 큰 형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죄인의 사회, 이 죄인의 이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제 경찰에 체포당하고 검찰이 수사를 해서 판사들이 어떻게 그 형벌을 결정합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형식에 우리가 딱 얽매여 있으면 왜 네가 죄를 지었으니 너는 뭐를 받아야 된다? 벌을 받아야 된다. 사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 인간이 죄를 지을 때 벌써 그 인간은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 뭐로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형벌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꼭 같은 원리예요. 그렇죠? 죄 짓는다는 자체가 벌 받기를 어떻게 각오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개념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벌을 준다가 아니라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짓는 죄인 자체가 뭐예요? 벌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희 딸이, 큰딸이 마약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마약을 해가지고 제가 아무리 말리고 호소해도 마약에 빠져버렸어. 그래가지고 마약 판매, 마약 암 거래를 하게 됐어. 미국에서 이제 그러다가 잡히면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 우리 딸이 마약 암 거래를 시작했다는 것은 이미 뭐야? 그 결과를 다 알고 했어요? 모르겠어요? 알았지. 이러다가 잡히면 감옥에 간다 하는 것을 다 알았어. 그래서 잡혀서 감옥에를 갔어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숙연해지네. 어떻게 박사님이 저런 말을 다 할까? 창피하지도 않나? 그렇죠? 저는 그런 차원은 이미 뭐예요? 지나갔어요. 창피하지도 않나?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맨날 스트레스 받는 거죠. 혹시 누가 알면 어떡하냐? 그런데 우리 딸이 감옥에 탁 감방의 문을 탁 열고 한 발짝 탁 감방에 들어가는 순간 무엇을 깨달았게? 아, 내가 내 발로 여기에 들어왔구나. 그걸 못 깨달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더럽게 재수 없이 체포돼 가지고 들켜 가지고 재수 없이 여기 들어왔네. 아이씨 이제 이런 거죠. 그러나 탁 그 한 발 쫙딱 들어가는 순간 아 이게 전부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집어넣은 게 아니야.
벌 주려고 마약했으니까. 보통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은 우리 아빠를 시켜서 어떻게 마약하지 않도록 그렇게 참 호소를 했지만 내가 그거를 뿌리치고 결국 마약을 하다가 내 발로 이 감방까지 도착했구나. 그게 벌이야. 그래서 죄가 바로 뭐예요? 벌이야. 네. 제가 성경을 한 곳을 보여드렸습니다. 스가랴서 14장. 자, 여기 보면 애굽 사람이나 다른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벌이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자, 이 벌이란 말. 그 이 벌이란 말은 이게 히브리 말로 카우타우라는 말인데 이 말은 죄라는 명사입니다. 명사. 죄라는 명사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말은 이런 개념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옛날부터 죄를 짓고 벌받는 것을 많은 경우에 벌받는다 그러지 않고 뭐 받는다 그래요? 죄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죄와 벌은 같은 거예요. 성경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쁜 놈이 죄를 지으면 벌은 누구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이부터. 아니야. 그것은 악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이 스스로 벌 속으로 뭐예요? 벌 받으려고 하는 짓이야. 그런 거다. 또 여기 에레미야 애가 4장 이제 처녀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중하도다. 자, 이게 한국말 성경은 죄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렇죠? 이게 이제 킹 제임스에 가면 예. 소돔의 죄의 뭐요? 자, 이거 보면 형벌이 여기는 형벌이라고 번역돼 있죠? 그러니까 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죄라고 번역된 것이 킹 제임스에 오면 뭐요? 형벌이라고 번역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와 벌은 같은 것이다. 그래서 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생각은 정말 조건적인 생각이에요. 자,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벌을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벌 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여자는 잉태하는, 예. 잉태하는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래요. 그거를, 이놈의 새끼들, 너희들이 죄를 따먹지 말라는 걸 따먹었으니까, 뭐요? 잉태하는 고통을 줘서. 그리고 남자는 뭐요? 예. 땀을 흘리고 밭을 갈아야 먹고 살 것이고, 막,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벌이라고 생각해.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이상하잖아. 벌 줘놓고 또 어떻게 해? 또 구원해. 양 가지고 옷을 해입혀. 그게 일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양 가지고 옷을 해입힌다는 것은
여러분, 구원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벌 줘놓고, 하나님이 구원하고.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을 봐도, 우리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사망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처해 있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벌로부터 어떻게? 형벌은 사망이거든.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왜?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 딸은 바로 그 순간에, 아, 내가 정말, 우리 아빠가 원하는 선택을 하지 않고, 정말 그, 자기의 고집대로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결국 자기가 이 감방에 자기 발로 들어온 것이구나. 경찰이 자기를 잡아서 쳐놓은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뭐예요? 자기가 자기 발로 들어온 것이구나 라는 진실을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 순간에 얘가 탁 그 자리에서 꿇어앉아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의 선택대로 하니까 결과가 바로 이 형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선택대로 살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다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그 조그만한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에서부터 환한 빛이 들어오더래. 어떠니 꿇어앉아 있는 자기 몸을 따뜻함을 느끼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더래. 세로토닌 유전자를 아마 하나님 켜줬겠죠.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은 나를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믿음이 쫙 들어오면서 마음이 편안해졌어. 그 순간에 얘는 다 변해버렸어. 그래서 막 이 간수들에게 막 끌려 들어올 때는 이랬는데 기도 탁 하면서 편해졌어. 완전히 변했어. 아시겠죠? 근데 감옥에서 보니까 이상해요, 안 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 그래서 제가 성격도 변할 수, 뭐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상해. 그래서 감옥에서 이제 한번 와서 얘기를 해보자. 감옥에서 보니까 변했어. 그래서 이 미국은 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처음으로 감옥에 들어간 거거든요. 소위 말해서 초범이지. 초범은 좀처럼 감옥에 넣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죄의 질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감옥에 간 거야. 제가 가서 막 미안하지만 안 된대. 이거는
이럴 경우는 반드시 수감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미국서는, 하! 이렇게 변한 것이 진짜라면, 진짜라면, 이렇게 변한 상태에서 감옥에 있을 필요가 없다. 참, 미국은 그런, 조금만 변화가 온다 하면, 미국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구조하고 싶어 하는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감옥에서, 그, 법무부로, 이제, 서류를 올린 것 같아. 이렇게 변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감옥에 계속 있다는 것이 생산적이지 않은 것 같다. 그래가지고, 한번 심사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 심리 상담사들 다 이제 해가지고 심사를 받은 거예요. 받고 나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변했다. 변했으니까 지금부터 감옥에서 시간을 보낼 게 아니라 가택 연금을 한다. 그래서 발찌를 차고 집에서 그러니까 그 범위 그러니까 학교 가는 거 빼놓고는 범위 그 집안을 벗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학교를 댕길 수 있도록 해줬어. 그 얘가 공부 열심히 한 거야. 그래서 2년을 그런 상태로 있다가 이제 다시 심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뭐 했냐? 공부했다. 성적표 가져와라. 다 해가지고, 교수들의 의견서도 가져와라. 그래서 다 제출한 거예요. 제출해가지고, 보니까, 법원에서 보니까, 공부도 잘했고, 열심히 했고, 그래서 이제 딸한테 물었어. 너는 뭐가 되고 싶으냐? 나는 심리 상담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약하는, 나처럼 마약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제가 마약을 해봐서, 마약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뭐예요? 알고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요, 미국 법원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좋다. 그런데 그래서 심리 상담학을 공부를 했거든. 보니까 성적도 최고 성적을 땄어. 좋다. 너는 정말 훌륭한 심리 상담사가 돼서 마약 중독자들을 잘 선도하기를 바란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범죄 기록 말소를 시켜줬어. 그래서 얘가 심리 상담사가 돼가지고 지금 심리 상담. 그래서 자기가 마약 환자일 때 상담을 받던 그 심리 상담소에 취직을 해서, 그걸 잘하고. 자, 그래서 이 사단이 쳐놓은 형벌로부터, 마약 중독이라는 형벌로부터 하나님이 우리 딸을 어떻게 구원해내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확실하게 개념을 잡아야 돼요. 마약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감옥에 쳐넣다.
이런 식이 아니라, 성경의 개념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예.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편안해지죠. 예. 우린 항상 죄 좀 하나님 벌 주실 텐데. 자꾸 이렇게 생각한다. 예.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봐도, 이 성경에는 형벌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개역한글 성경은 뭐예요? 죄악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죄. 그러니까, 죄가 바로 뭐예요? 형벌이다. 라는 개념, 새로운 개념을 여러분이,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벌을 주는 것이 공의다라는 말은 이제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뭘까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벌 주는 것이 공의다. 벌은 죄인이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벌 속으로 들어가서 벌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것이 아니다. 죄인이 그 벌 속으로 들어갔을지라도 그 벌 안에서 하나님은 이 죄인을 다시 뭐예요?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을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공의는 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직접 주셔서 죽이든지 고생을 시키든지 하는 그런 공의를 조건적 공의다. 그것은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일 경우에 그거는 적용되는 말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일 때는 이렇게 설명될 수 없다. 그러면 무조건적 공의는 뭐냐? 뭐겠어요? 노아 홍수로 여러분이 자, 노아 홍수가 이제는 그 홍수 때문에 수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죽은 것이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여 자기 말 안 듣는다고 홍수를 내려가지고 죽인 것이다라고는 이제는 뭐예요? 말할 수 없게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노아 홍수를 보고 무엇이 공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벌 준 게 그게 공의가 아니다. 라면 무엇이 공의입니까? 노아 홍수의 경우. 자, 그래서 저는, 지난날 안식일 교회 댕기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어떤 비판을 받냐면 이상구 박사는 사랑밖에 모른다. 공의는 모른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저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생각에도 그런 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공의는 왜? 이상구 박사가 알고 있는 벌은 그거는 누구로부터 받는 벌이에요? 사단으로부터 받는 벌이에요. 그렇죠? 사단이 나를 죄짓게 하잖아. 그래서 사단은 나를 어디로 끌어넣어버렸어요? 사망으로. 그게 벌이야.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가 되어 있는 거야. 우리는 벌 속에서 살고 있었어. 이 그 형벌 속에, 사망 속에서 살고 있던 우리를 드디어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어떻게 옮겨주신 분이지. 그렇죠? 예. 네. 자, 그러면, 노아 홍수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일까? 여러분,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창세기 6장에서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완전히 형벌로 들어갔다. 완전히 사망으로 들어갔다는 말을 무슨 말로 표현했습니까? 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뭐요? 관영함. 관영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넘친단 말입니다. 이미 찾고 거기다가 죄가 더 들어가니까 이제는 뭐예요? 차고 넘쳤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어떻게? 항상 악했다. 그 사람들 마음속에 선이라고는 조금도 없게 되었다. 이 말 보면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뭐예요? 떠났다. 사망으로 가버렸다. 그러니까 이미 그 당시 사람들은 이미 자기들 스스로가 사망 하나님을 뭐예요? 거부하고 생명을 거부하고 형벌 사망을 선택해서 형벌 안에 사망 안에 살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를 완전히 떠나버리고 항상 악한 생각밖에 안 하는 이 죄인들을 그래도 혹시나 한두 명이라도 구원하실 수 있을까 하고 몇 년을 줬다? 은혜 기간을 120년을 주셨다. 120년이라는 그 기간은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120년이라는 뜻인지는 저는 자신 없어요. 120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충분한 정말 자비로운 그 기간을 주셨다. 수학적으로도 맞다고 그래도 저는 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영이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되었다? 육체가 고깃덩어리가 되었다. 고깃덩어리 육체가 되었다는 말은 성령이 없는 인간이 되어버렸다. 악령의 지배를 완전히 받는 그런 인간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에 항상 악할 뿐이고 죄악이 관영하였다. 이제 이 사람들은 뭐예요? 죽은 자들이야. 그렇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 공의의 하나님이다. 만약 많은 그 당시 안식일 교회 목사님이나 지도자급에서 이 상구 박사는 사랑의 하나님만 알지 공의의 하나님을 모른다.
만약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야.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요, 공의는 없는 하나님이라면 저는 절대로 홍수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왜? 워낙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데 죽일 수가 있어요, 없어? 죽일 수 없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그들의 선택을 어떻게? 존중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들이 사망을 선택해도 하나님은 뭐요? 나는 너희들 죽게 내버려 둘 수가 뭐요? 없어.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하는, 생명을 떠나서 사망을 선택하는 인간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 사랑이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런 사랑이라면 그것도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한 사람도 죽기를 원하지 않지만 죄인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망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의 선택을 존중해서 자기의 그 죄인의 죽음이 자기에게는 뭐예요? 자기에게 즐거움이요? 고통이지. 그 자기가 만든 자기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그 인간이 죄를 사망을 선택해서 죽더라도 하나님은 고통스러우신 분인데 자기가 고통스럽지 않으려고 죄인들이 선택하는 사망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건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잖아. 이해 갑니까? 네. 무조건적 사랑은 무엇을 인정해야 무조건적 사랑이요? 죄인의 자유 선택권을 인정해야만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이 나는 죽겠다, 하나님을 떠나고 싶다를 인정하지 않고 안 돼, 너희 자식들 너희 못 떠나, 나하고 같이 있어야 돼.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누구 좋을 대로만 해, 자기 좋을 대로만 하는 하나님. 그거 자기 좋을 대로만 하는 것을 강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누구 좋을 대로만 하는 하나님? 하나님 자기 좋을 대로만 하면 그런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 소용없다 해도 난 하나님 떠날 거다 해도 못 떠나게 뭐예요? 가로막는 하나님.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런 하나님은 도망 못 가도록 어떻게? 예? 도망 못 가도록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그 담을 쌓고 너희는 나를 떠나지 뭐요? 못해.
왜? 나는 너희를, 너희가 나를 떠나서 죽는 것을 볼 수가 없어. 너희가 떠나서 죽으면 내가 너무 고통스러울 거기 때문에 너희는 못 떠나. 너희는 도망 못 가. 라는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신학적 논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아실 텐데. 만민구원론이라는 학설입니다. 만민구원. 네. 만민구원론은 슬쩍 들어보면 진짜 그럴 듯합니다. 네. 요즘 유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싫다는 놈이나 좋다는 놈이나 상관없다.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놈도 하나님은 뭐예요? 떠날 수 없도록 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다.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아, 참 좋아 보이죠. 그런 만민구원론의 하나님은 뭐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사랑뿐이지 공의는 행하지 않는. 그러니까 누구 절대로만 하는 하나님? 자기 절대로만 하는 하나님. 자, 이제 이해가 좀 됩니까? 이게 참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 그러면 그래서 이 우리 한국 부모들은 특히 한국 엄마들은 자식을 누구 절대로 키워? 자기 절대로 한다고. 그래서 엄마 생각에 너는 의과대학을 가야 돼. 그러면 이 아이는 미래를 가고 싶어도 의과대학을 가야 되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 누구 절대로 하는 거예요. 왜? 내 딸이 내 아들이 의과대학을 가서 의사가 되면 누가 기분 좋아? 엄마 지가 기분 좋아. 딸은 아니야. 그런 거를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으면 만민구원론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외삼촌 생각이나 우리 외삼촌이 옛날에 부산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을 톱으로 들어간 전체 1등으로 들어간 졸업생이 나온 그 사람이 우리 외삼촌이에요. 네. 정말 제가 어릴 때 우리 외삼촌이니까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았거든. 그 외삼촌한테 물어보면 모르는 게 없어. 그 제가 우리 외삼촌한테 너무너무 많이 배웠어요. 저도 굉장히 이 호기심이 많고 질문이 많았어. 근데 무엇이든지 물어보면 외삼촌한테 물어보면 막 척척 설명도 잘하고. 그분이 서울의대 들어갈 때 전체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참 불행하게 사셨어. 그분은 의사가 싫었어. 의사가 싫어가지고 싫어가지고 방사선 전문의가 됐어요. 왜 방사선 전문의 되면 환자하고 얘기 안 해도 되잖아. 아시겠죠? 하루 종일 어떻게? 예, 하루 종일 찍은 거 이제 방사선 찍 엑스레이 찍은 거 보고
방사선 전문의들은 탁 찍은 거 보고 이제 자기의 의견을 녹음을 합니다. 아, 이걸 몇 번 환자 성명은 누구누구, 가슴 사진입니다. 뭐, 이래가지고 쫙 자기 보는 대로 녹음을 하면 이제 비서들이 어떻게 해요? 타타타타타닥 찍어가지고 이제 차트에 갖다 꽂는단 말이에요. 환자하고 대면하고 뭐 대화하고, 우리 삶은 성질상 그 막 환자하고 얘기하는 거 골치 아프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냐? 그, 참 재미없습니다, 솔직히. 방사선. 재미없는데. 아, 이렇게 되었냐면, 우리 삼촌은, 그, 수학과를 가고 싶어 했어요. 수학과. 예. 네. 여러분, 수학이라는 학문은요, 여러분, 조금 들어가 보면, 굉장합니다. 이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뭐 숫자 뭐 더하고 더하기 빼기가 아니고 이 수학이라는 학문처럼 신비로운 학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학하고 제일 가까운 학문이 물리학이에요. 그러니까 물리학도 수학이 있어야 물리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 물리학이에요. 그 삼 우리 외삼촌 머리는 그쪽으로 발달돼 있어. 그래서 이제 수학과를,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가겠다. 난리가 났어요. 우리 외할아버지가, 난리가 났어. 수학이 무슨 얼어 죽을 수학이 인마 밥 먹여주냐? 그때는 한국에서 수학과 나와봐야 취직할 데도 없어. 이제 수학과를 하려면 이거는 외국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는. 아, 그래가지고, 우리 외할아버지가, 법대를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저도 법대만큼은 제발, 공짜로 넣어준다 그래도 뭐예요? 전 성격 안 맞는 거예요. 물론 맞는 사람은 가야죠. 아시겠죠? 저는 뭐 법조문 외고 이런 건 딱딱 취석이야. 그러니까 상대, 법대 이런 인문계통, 특히 인문계통도 무슨 철학 그렇듯이 철학 심리학 그러면 몰라. 뭐 상대, 법대는 특히 뭐예요? 아이고 막. 가고 싶은 사람 가세요. 저는 막 변호사 되고 막 법관 되고 검사 되고 이런 건 뭐 도저히 맨날 저거 너 이 새끼야 했냐 안 했냐 그때 무슨 말 했냐. 그래서 증거 수준 그거 하고 살아요. 저는 막. 산에 들어가는 게 낫지. 그래서 전 이렇게 좀 자연과학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법대는 저는 죽어도 못 갑니다, 아버지. 그때는 아버지 말 들어야 되니까. 삼촌이 막 죽을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외할아버지가 법대를, 우리 외할아버지는 아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 판사, 그 판검사, 변호사가 있어야 되겠어. 그런데 이놈이 뭐예요? 공부를 잘해 법대를 갈 수 있어. 그런데 안 가겠다 그러니까 우리 외할아버지도 미치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외할아버지는, 관료주의 사상이 강했으니까 이제 법대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외삼촌이 이제 고민하다가 아버지 법대는 안 되겠습니다. 법대는 저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아버지하고 저하고 좀 타협을 해서 법대는 말고 그래서 다른 데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 외할아버지가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좀 김은 세지만 의사가 되라 이렇게 해서 의과대학 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예요? 판사. 그래서 나중에 정치계로 나가고 그거를 원하신 거야. 그런데 우리 외삼촌 성격은 그 맞지를 뭐예요? 않아. 그래서 그분이 참 그러니까 결국 그게 다 뭐라는 이름 하에 행해진 독재예요. 사랑이란 이름. 그래서 한 그 제 생각에는 우리 외삼촌이 수학과를 갔더라면 아마 노벨 물리학상이나 수학상이 우리 한국 사람이 한번 받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정말 참 이 비상한 천재였어요. 그러다 뭐 평생 예? 삼촌은 의사 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거야. 캄캄한 방에서 뭐요? 사진을 다 들었다 보면 하루 종일 막. 이 뭐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참 그 다 참 똑똑한 삼촌이. 이제 의사가 돼가지고 이제 저도 미국서 의사가 되고 삼촌도 이제 미국 갔어요 결국 가서 그 삼촌의 그 살아가는 태도는 항상 뭐였냐 그냥 적당히 살아 뭐 이런 분이 돼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왜 하루하루가 뭐예요 지겨우니까 그 이치를 따지고 참 이러고 싶은 사람이 맨날 사진 보면 뭐 하루에 뭐 50장을 본다 그러면 45장은 다 같아요. 그 맨날 뭐 이 흉곽 사진은 정상으로 보인다. 맨날 정상. 그다음에 뭐 그거 아니면 뭐요? 어디에 암이 있는 것 같아. 뭐 가로는 몇 센치, 세로는 몇 센치. 그거 맨날 자가지고 재고. 그 무슨 재미요 그거?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못해요 그거. 그런데 그게 맞는 사람들이 또 있어. 일부러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그러니까 사람은 다 각 분야에 예, 배치가 돼야 돼.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나를 보여드리면, 결국, 하나님은 자기는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다 천국을 보내고 뭐예요? 싶은 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 좋을 대로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러고 싶어.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하면서 우리 인간의 선택은 뭐예요? 존중하지 않으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공평하지 않다 이거야. 예. 네. 그렇죠? 그래서 공의라는 것은
몸이 라는 것은 공평한,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공평하고 인간에게도 뭐예요? 공평해야 돼. 네. 형평성이라죠. 요즘 많이 쓰는 말. 의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에요? 의라는 단어는 옳음이라는 겁니다. 옳음. 그러니까 서로 서로에게 다 옳은 거. 그거를 공의라고 해요. 그 의라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 여러분. 예. 네. 뭐가 의예요, 이게? 예. 네. 여기 양이 있어. 옳다는데 왜 양이 들어갈까? 예? 네? 여러분. 참 이 한자가 재밌어요. 자. 이 뭐예요? 선이야. 선에도 뭐가 들어가요? 양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거 참 재밌는 얘기예요. 또 양이죠. 이게 이렇게 되면 뭐예요? 아름다움이에요. 의, 선, 미. 옳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 선, 미를 다시 바꿔서 하면 의, 선, 미. 모든 진, 선, 미에는 다 뭐가 들어가요? 한자를 보니까 양, 예수가 들어가요. 그 무조건적 사랑이 진실이요, 진리요. 그게 의요. 그것이 선이요. 그것이 뭐요? 아름다운 거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의라는 단어를 보면 양과 그 다음 밑에 있는 글자는 뭐예요? 이거? 아는 누구요? 나야. 의는 뭐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것이 의다. 이 말이야. 박수!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의라는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혼자 있으면 그거는 의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사님 저는 불의를 보고 참을 수 없습니다. 불의를 범하는 자는 뭐요? 가서 박살을 내고 싶습니다. 아를 이 세상에서는 정의라고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정의는 예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 없는 의다. 그러니까 뭐가 없는 의야? 양이 없는 나 혼자의 의다. 그것은 무슨적인 의요? 조건적인 의야. 그 조건적인 의는 죄 지은 놈은 뭐요? 벌 줘야 됩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공의라 그러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나 원수가 죽겠다면 어떻게? 죽도록 허락을 하라. 그들도 선택의 자유가 뭐예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허락하는, 그들의 죽음을 허락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진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이놈의 새끼들 이제 다 죽여버려야지. 하늘에서 물을 내려라. 그냥 막 사라져. 아, 죽어. 여러분, 그런 하나님하고 같이 영원히 살랍니까?
그럼 맨날 무섭지 뭐. 언제 또 내 머리 위에 불똥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참, 아, 이제 공의가 좀 그려집니까? 예. 네. 아, 공의 하나님이란 참 좋은 하나님이요. 왜? 끝까지 나의 선택을, 나의 선택을, 자기 마음이 찢어지더라도, 그런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온 우주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도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독자적으로 뭐예요? 부려먹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저토록 철저히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시는구나. 그때 하나님이 좋아지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선택의 자유라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 선택의 자유가 있을 때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자유 없는 생명이란 그것은 무조건적이 아니기 때문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패트릭 헨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응? 나에게 뭐요? 자유를 달라. 아니면 뭐요? 죽음을 달라. 그렇죠. 자유 없는 삶은 필요 없다. 그건 죽은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유가 없다면, 인간성은 발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 속에서 창조력도 나오고, 자유 속에서 감사도 나오고, 자유가 없다면 뭐요? 자, 지금부터 예배 시간이다. 무릎을 다 꿇어라. 그래서 뭐, 노래를 불러라. 감사하다고 그래라. 자유가 없으면 결국은 인간은 무엇이 돼버립니까? 로봇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로봇이 되기를 거부하셔야 돼.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자유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그래서 선택대로 가자. 선택을 하나님은 존중하신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십니다. 원수도 구원하시고 싶어 하지만 그 원수가 끝까지 죽겠다고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떠나는 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공의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의 공의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오해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공의란 정말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임을 우리가 깨닫고 나니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인간의 선택을 하나님의 마음은 고통스럽더라도 우리가 한 선택이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하시고 그 결과가 저희네 스스로 자초한 스스로 선택하여 자초한 멸망, 사망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마음이 아프시고 아무리 우리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시더라도 우리가 정말 사망을 선택, 끝끝내 선택을 한다면 그 선택을
강제로 막으시지 않고 우리의 죽음을 보시며 정말 통곡하시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이 놀라운 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선택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질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택에 정말 진심으로 맞추어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의 선택이 아무런 제약 없이 하나가 되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되셔서 정말 어린 양과 나 자신이 하나가 되는 그런 공의를 이루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